갑시다. 자, 상당히 걸어가야 됩니다. 자, 비포장도로고. 먼저 가시죠. 왜 박하사탕이, 야, 기도터인가? 왜 앞 박하사탕이 있지? 그냥 하나겠지? 박하사탕 까먹으면서 누가 간 거겠지, 그냥. 확실히 산이니까 아직까지는 날씨가 춥네요. 아니 여긴 도대체 뭐 볼 게 있다고 차를 여기까지 끌고 왔지. 근데 희한하네.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밭이라던가 아니면 조경이라던가 아니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주변에 뭐 있을 게 없거든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길이 없어요. 이제 전에 한번 가봤으니까 그 길을 더듬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야 돼. 일로 가자. 일로. 강아지 냄새 난다. 개 냄새인데? 내 말이 맞지? 개 있다고. 개 냄새 난다고. 개잖아, 들깨. 큰일 났다. 나는 이상하게 냄새를 되게 많이 발달해. 참고로 여기 야산에는 집 한 채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너무 키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아니요, 없어요, 그냥. 집 자체가 없습니다, 여기는. 세상 무섭네. 무섭다고. 느낌이 달라. 처음에 왔을 때랑 느낌이 확 달라. 잠깐만요. 전자기장이 지금 300대, 280, 369, 309. 있을 수 있겠어? 왜? 나 들어갔다 와야지. 혹시 무슨 일 있으면은 무전해. 여러분, 저 갔다 올게요. 나 간다.
냄새. 내 말 들려? 내 말 들려? 어, 잘 들려. 안에 상황 어때? 그냥 새까매. 뭐라고? 그냥 지하 벙커 같아. 그리고 너무 추워, 여기 안에. 완전 그냥 냉동창고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야. 근데 이상한 게 여기 발자국이 있다. 그것도 최근에. 모르겠어.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여기 있을 수가 없지. 근데 아까 우리가 올라오면서 나던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것 같다, 자꾸. 이게 뭔가 섞여 있는 냄새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, 냄새가 자꾸 나. 아까 우리가 올라오면서 맡았던 냄새가. 여기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통로가 또 있어. 나 여기. 아, 여기 진짜 들어가기 싫은데, 씨. 아. 아니야, 잘못 본 것 같아, 잘못 본 것 같아. 아.
여기 사람 손자국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안쪽 죄다 미로야. 길 안에 또 미로가 또 있어. 나 지금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내 말 들려? 아씨, 안 들리나 보다. 내 말 안 들리지 잘. 나 지금 안에 깊게 들어와서 그런가 안 들리나 보다. 엄마야, 씨. 아, 무서워 죽어. 아씨. 아씨, 뭐야, 씨. 고양이야? 고양이가 여기 왜 죽어 있어? 지하가 또 있었어. 야, 여기 밑에 지하가 또 있는데 물 때문에 못 들어간다 여기는. 안쪽에 가니까 안 들리지. 나도 네 말 하나도 안 들렸어. 근데 생각한 만큼 뭐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.
여러분들 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. 이 물들이 다 그 밑에 지하로 가고 있는 거야. 곧 있으면 이 여기도 꽉 넘칠 것 같아. 아, 뭐가 지나가는 게 딱 보였거든. 그 옷 끝자락?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, 아,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. 그냥 그거는. 여러분, 일단 갑시다. 이제 퇴각합시다, 퇴각. 잠깐만.